액션. 안녕하세요. 아니마필름의 문성민입니다. 책갈피 콘텐츠 첫 책으로 선정한 책은 바로 써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달과 육펜스는 영국의 소설가 써머신 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1919년에 출판된 소설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예술을 위해 육체적, 물질적 삶을 돌보지 않은 한 예술가의 일생을 조명합니다. 작중인물 찰스 스트링랜드의 삶을 통해 들여다보는 예술을 추구하는 삶의 사실적 묘사와 인간성에 내재된 근본적 모순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저는 문예 출판사의 제2판을 읽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란 말을 너무 가볍게 쓴다는 점이었다. 언어에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고 이 말, 아름다움을 경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힘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사소한 사물에도 아름다움이란 표현을 사용하니 그 말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옷이 아름답다, 개가 아름답다, 또는 설교가 아름답다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으므로 막상 진정한 아름다움을 대하게 되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들의 쓸모없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그릇되게 꾸미다 보니 감수성은 둔화되고 만다. 어쩌다 느낀 영적인 힘으로 남을 속이는 협잡꾼처럼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남용하여 그 말의 힘을 상실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로브는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어리광대이긴 했지만 그 자신의 영혼이 성실하고 정직한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아름다움의 의미는 신을 믿는 자들의 그 자체와도 같았기 때문에 막상 아름다움을 대하게 되었을 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 황동탑 속에 갇혀 오직 기호로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기호는 공통의 가치라고는 전혀 없어 그 의미가 애매하고 불확실하기만 하다. 우리는 가련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애쓰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웃과 나란히, 그러나 쓸쓸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도 같아서 상대방에게 전할 아름답고 심오한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회화책의 관용어만을 사용한다. 그들 이방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도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정원사 아주머니 우산이 집안에 있습니다 는 정도의 표현뿐이다. 스트링랜드를 사로잡았던 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열정이 그를 이리저리 몰고 다녔으니까요. 그는 어떤 신성한 향수에 사로잡힌 영원한 순례자였고 그의 몸속의 도살인 악마는 너무나도 무정했죠. 진리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세계의 기반마저 깡그리 산산조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링랜드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의 경우에는 다만 아름다움이 진리를 대신했을 뿐이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깊은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로군요. 스트링랜드에게서 큰 피해를 입었던 어떤 남자도 그를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내겐 언제나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어떤 인간의 성격을 당신이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는 나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나 역시 나름대로 예술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욕구를 나도 내부에서 느꼈던 것이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그에게 그림이었다면 내게는
바로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